목둘레가 굵을수록 이 콜레스테롤, 특히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 때문에 심혈관 질환 또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력이 좋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하면 정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잘아. 그래서 지금 혹시 목둘레 아세요? 원래는 얇아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굵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느낌상 굵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한번 재볼까요? 예.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서서 재야 되는데요. 아, 네. 예. 앞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그다음에 목 뒤에 경추 가운데와 목 앞쪽 가운데를 갖다가 둘레를 재게 되거든요. 목젖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남성의 경우는 목젖이 있으니까 계시죠? 목젖 바로 해볼게요. 아래쯤이 되겠습니다. 네, 목젖 바로 밑에. 아래. 네, 그래서 둘레를 이렇게 재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둘레를 앞으로 재게 목젖 바로 아래 남성에 대한 되는데요. 지금 재보시면 41cm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41. 네. 이 정도면 굵은 편인가요? 예, 좀 굵은 편입니다. 그 외국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예. 남성의 경우는 37, 여성의 경우는 33cm가 넘으면은 네. 이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고요. 특히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뿐만 아니라 뭐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의 위험까지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에 몇이 나왔나요? 보이세요? 30이 안 돼요, 이분은. 32cm 정도 나왔고요. 저는 37이거든요. 예, 그럼 딱 그 경계에 걸려 있으시고. 아, 네. 그러냐면 아래, 안전한. 안전한. 예. 아유. 원래 목뼈가 굵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뼈 아래로 잰 겁니다. 아, 네. 아 목뼈 아래로.